자, 이 부활장으로 왔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 한서께서 이제 뭐라고 썼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 자,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오고요. 이제 부활의 27장으로 끝났으면은 참 성경이 참 너무 슬플 뻔했는데, 그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네. 자, 너무 먼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본문이 뭐다 아는 말씀이지만요. 집사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에서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평안하냐 이 말은 뭐냐? 샬롬 이 말이죠. 네. 인사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아,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돌아가신 두분인데 샬롬 이래 인사를 하니까. 예. 자, 우리.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에 인간의 도움이나 개입이 조금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다. 성경이 바로 사람의 구원 언약에 관한 말씀이기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증언은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완성시키실 이제 것이다. 신약의 영감, 완전 영감서를 또 이제 구약의 영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의 영감으로부터 이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 핵심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도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셨고 완성하셨다.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율법은 안식으로 마무리하지만 복음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얽매임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자, 이제 주셨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구약이 이제 완성된 게 십자가다 이런 자체가요. 어찌 보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어거지인데 이게 벌써 이제 우리가 2000년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안식 참 안식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이제 뭐죠? 저기 뭐야 샤바트인데요. 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날을 실제적인 몸의 부활로 증거하셨기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 놀라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여인들은 그 무덤을 보려고 갔지만 이미 천사들은 이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부활의 현장을 선포하고 있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천사들이 과연 이제 어떤 존재들일까? 이제 그래서 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사건도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일이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들은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고 하늘의 소식을 땅에 전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 부활의 날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찬양했다.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 그랬죠? 네. 복음은 하나님 홀로 성취하신 하늘의 영역이요 인간이
탈취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인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하기가 참 어렵죠. 인간적으로 증명을 해도 뭐 지금도 우리가 같은 사건을 놓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권세로 선포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의 무덤을 보려고 온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부활사건에서 갈릴리를 두 번씩이나 기록한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느 시대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사건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일 것이다. 부활사건은요 오늘도 우리가 열방기하 사장의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네. 살리는 사건도 사실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자,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지금 우리 한스께서 갈릴리인가 로마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그래서 뭐였어요? 로마 제국까지 연관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데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제국까지 뒤연되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갈릴리로 향하고 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행을 말씀하셨다. 갈릴리는 온 땅 복음 운동의 전초 기지이며 이 땅에 선포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도 하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성도라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향하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의 법이란 이름으로 무도하게 재판하던 사내들인 공의회로 가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거나 그들에게 죽음을 정복하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궁궐로 가서 이 땅의 참된 능력의 제왕이 누구인가를 시위하지도 않았다. 자, 어찌 보면요.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데, 그죠? 만약에 빌라도한테 딱 나타나면 빌라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자, 남은 부분요.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자기 정당성을 증명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나 사내들이 공회 갔다 이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구원 언약은 하나님 홀로 계획하셨고 하나님 홀로 성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세상 속 교회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취의 주문을 외우는 부족으로 사용한다. 자, 성취의 주문 기도죠. 만약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더 이상 초라한 곳에 머물려 하지 않고 세상 권세의 사내들인으로 나아가고 부귀영화의 정점인 로마로 향하고자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다. 이방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다. 천사의 전함처럼 하늘의 은혜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기에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하늘로부터 임했는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가? 자, 이 오늘 제목이 의미가 깊네요. 우리가 이제 부활 체험을 했으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한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누명 썼을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근데 사내들인 공회로 만약에 갔거나 뭐 빌라도한테 갔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맞아 죽였을 것 같아요. 글쎄, 그죠? 네. 그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버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거나 말거나. 자, 그냥 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갈릴리가 예수님 아닌가요?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가야 할 곳. 예수님 갈릴리로 갔는데 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갔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 그렇죠. 우리 이게 외로 삼돌교에 있습니다.